강의실에 가는 길에 복도에서 그 같은 과 학생들을 만나잖아요. 그러면 그냥 그럼 그냥 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. 근데 인사 받은 사람들은 다 승! 하고 고개를 반대로 돌리고 인사를 무시하고 갈 길을 가더라고요. 이게 이제 과장이 진짜 아니에요. 지잡 때 제가 처음 들어갔는데 당시 제 내신이 4455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. 4545였던지 아무튼 4-2개, 5-2개 이런 성적으로 지잡대에 들어갔죠. 첫 1학년 첫 수업을 하는데 과제가 내일 이 시간에 자기소개를 할 거예요 였어요.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A4 용지에다가 내 자기소개한 거 프린트해 와서 그냥 읽었어요. 뭐 나는 누구고 어떤 걸 좋아하고 이렇게 했어. 아마 나 포함 10명 정도가 그렇게 했어요. 근데 그 10명을 뺀 사람들은 있잖아요. 자기들끼리 노래에 맞춰서 춤추면서 막 되게 별별 신기한 예술로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. 그렇게 그 대학을 다닌 내내 정체를 알수 없는 과제들 뿐이었어요. 어느 날 과제가 한국의 축제를 PPT로 만들어서 발표하라 였는데, 난뭐 어떻게든 뭐 서울 유적지에 있는 뭐 어떤 축제 이런 걸 찾아서 발표했어요. 나 포함 10명 정도는 그랬죠.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대학 다니면서 자기들이 만든 뭐 술자리, 뭐 파티, 술 파티 이런 거라는 사진들로 PPT 발표를 했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이 과제는 난 이렇게 생각해요. 생각 없이 낸 과제는 생각 없이 발표해도 돼. 과제 생각 없이 냈으니까 나도 생각 없이 제출할 거야. 이게 딱 그런 취지 같아요. 솔직히 생각해봐요. 자기소개가 과제? 한국의 축제를 발표해라. 이게 과제? 어떻게 잘함과 못함을 나누냐고. 그러니까 이런 건 전혀 잘할 필요 없는 과제였다는 거죠. 근데 문제는 이렇게 졸업을 했어요. 이런 과제들만 하면서 졸업을 한 거죠. 점점 과제는 이제 정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. 과제를 낸 사람도 정상이 아니고, 과제 내용도 정상이 아니고, 과제를 하는 우리들조차 정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. 조를 짜서 UCC를 만드는 과제가 있었어요. 근데 제 조는 조원 못 구한 떨어진 애들끼리 모인 조였고, 그런 제 조는 확실히 부족한 면이 많았죠. 엄청 많았죠. 뭐 의사소통도 안 되고, 협의 회의도 아무것도 안 되고. 근데 반대로 되게 잘 나가는 친구들의 조의 UCC를 발표했는데, 그조 UCC에는 조원이 단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. 분명 여자 4명의 조인데, 그 4명이 만든 UCC는 양복 입고 왁스 잔뜩 바른 남자 3명이 나와서 막 엄청나게 울고불고 혈연, 모든 연기를 막 쏟아 부어서 만든 티가 나더라고요.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. 너네 조원들은 각자 무슨 일을 했어? 근데 그녀들이 말했죠. A는 편집을 했고요. B는 대본을 썼고요. C와 D는 검토를 했어요. 아마 교수님은 할 말이 없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교수님이 아마 그 과제는 조원들만 참여해서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을 안 해서 저 조는 과제를 돈 주고 산게 아닌가 싶었어요. 다음 영상물 과제는 우리 과에서 가르치지도 않은 막 애프터 이펙트를 잔뜩 써서 만든 모션 그래픽으로 과제를 낸 팀이 수두룩했어요. 성우도 그 언더 성우 고용해서 만든 영상들로. 어떤 조는 드론을 구해다가 찍기도 하고, 어떤 조는 돈으로 막 언더 성우 매수하고, 모션 그래픽 사고, 뭐 그렇게 과제를 만들더라고요. 조언 못 구한 애들끼리 모인 내 조만 그냥 보잘것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그냥 자기들끼리 과제 잘해서 냈죠. 도저히 이 수업에 형평성이 갖춰질 수 없게 되자 모든 수업의 학생들은 전부 B를 받았어요. 그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은 다 B를 받았어요. 또 시험을 볼때 일이었어요. 저는 1학년부터 2학년 내내 C만 받았어요. 아무리 뭘 해도 C를 주더라고. 시험을 안 봐도 C고, 모든 시험을 다 봐도 C고. 시험 20문제 중 18개를 맞췄는데도 C가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 정도 되면 저는 도저히 이 의의를 제기할 생각조차 들지가 않게 됐어요.
그렇게 시만 봤다가 중간고사 그막 논술을 막 쓰는데 쓸게 많아서 제가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3명 중한 명이 됐었어요. 근데 그 3명이 남으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. 너희들이 A야. 그렇게 전 A를 받았어요. 또 어느 날딴 시험을 보는데 내가 이과 다니면서 한 번도 본적 없는 여학생이 시험을 보러 온 거예요. 그래서 교수님이 물어봤어요. 자네는 누군데 수업 한 번도 안 오다가 시험 볼 때만 왔느냐?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. 세계 여행하다가 며칠 전에 왔어요. 이렇게 누구보다 발랄하고 행복한 목소리로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. 저는 없는 인맥 꾸역꾸역 쓰면서 도대체 그녀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보를 막 찾았는데, 저는 그녀가 올 A 받은 과 1등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. 한 번도 결석한 적 없는 나는 맨날 C만 받고, 시험 날에만 학교 온 그녀는 A를 받은 과 1등이 이렇다고 해요. 그렇게 며칠 있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. 받았는데, 선배님 시험 시작했는데 안 오셔서 교수님이 전화를 하셔서요. 난 누군지 모르니까, 아, 네, 바로 갈게요. 하고 시험 교실에 딱 들어갔어요. 10분 만에 가서 뭐 늦진 않았는데,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. 학생 혹시 시험 시간 몰랐어요? 공지방에 올렸을 텐데. 그런 저는 대답했죠. 아, 저 공지방이 없는데요.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그 수업 중에 말했죠. 과대 A 학생 공지방 있죠? 근데 과대가 안 왔었어. 그래서 부과대 찾았어. 교수님이 부과대 학생 그 공지방 있죠? 하니까 네, 있어요. 근데 쪼꼬프 학생 공지방이 없어요? 그러면 아, 네,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그럼 초대해 주세요. 교수님이 그렇게 말해서 저는 공지방에 초대를 받았죠. 3학년 2학기 때의 일이었어요, 이게. 그렇게 뭐 시험을 보고 있는데 다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. 너네들 이 시험 잘 봐도 취업 어차피 못해. 그말 듣고 그냥 시험지를 내고 집에 돌아왔죠. 그냥 이런 일의 연속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. 4년 내내 이런 일만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제정신을 지킬 수 있겠느냐. 처음에 이 지잡대에 들어왔을 때 대학의 그 남녀 성비가 1대1에 가까웠어요. 거의 뭐 49대 51 이런 식으로 성비가 꽤 1대1이었어. 근데 3학년이 될때 갑자기 이 지잡대의 성비가 남자 7, 여자 3 이렇게 되더라고요. 지금 보니까 6대 4더라고. 나는 어떤 영역이든 남녀 성비의 균형이 좀 흐트러져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. 예를 들면 뭐롤 같은 건 그래도 7대 3? 8대 2 정도 되겠죠? 뭐또 뭐가 있을까? 뭐아 게임을 하는 게 없네. 뭐 군대, 공대, 뷰티 이런 거 제외하고 하물며 그냥 대학이야. 뭐 특성화 대학도 아닌 그냥 일반 대학, 아 대학이래. 지잡대야. 그러면 성비가 웬만하면 맞춰져 있지 않아요? 저 이래서 제가 좀 들어본 친구들이 간 대학 찾아봤는데 6대 4 되지 5대 5였어. 아무튼 그렇게 이 성비가 점점 어그러지는 게전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봐요. 아마 이 지잡대는 그 취업도 전혀 안 되고 나라로부터 경고도 여러 번 받은 그 재정적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지잡대라고 전 들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취업이 되는 남자들만 남으려고 하는 과만 남고 과들이 거의 다또 없어지기도 했거든요. 저희 이 지잡대가.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돈 되는 남자애들만 남고 억지로 다니고 여자들은 이 대학에 굳이 올 일이 없는 환경이 된게 아닌가 싶어요. 또 어느 날 제가 지잡대 저희 지잡대 취업 상담 센터를 간 적이 있어요. 11시까지 오랬는데 한 50분쯤 도착해서 그냥 조심스럽게 문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. 저 11시 상담 예약했었는데요. 하고 들어갔어. 상담사가 아, 네, 좀 앉혀서 기다리세요. 아니, 11시까지 오라니까 왜 이렇게 일찍 오는 거야?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냥 한 문장으로. 근데 이 지잡대에 있다 보면 이런 일은 진짜 또 귀여워요. 그냥 재밌는 썰이야. 그렇게 뭐 그냥 앉아 있는데 그 상담사가 A4 용지 3장을 프린트해서 딱 주더라고요. 그리고서 여기 취업할 곳 있으니까 여기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. 이렇게 말하고 자기 자리로 가더라고요. 근데 그 프린트를 보니까 그냥 뭐 땡땡 물류, 뭐 땡땡 축산
땡땡 물산, 땡땡 화물, 땡땡 공장 어디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이게 잔뜩 써 있는 종이를 주고 갔어요. 공장이랑 무슨 물류 운송회사 이런 거만 적혀 있는 프린트였죠. 취직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공장이나 들어가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어요. 또 이런 지잡대에도 총학생회라는 게 있기는 해요. 근데 1학년 말고는 그 총학생회가 있던 적이 없었어요. 다 경찰서 갔거든요. 2학년 때 총학생회 선거를 했는데 선거 결과를 뭐과 건물 곳곳에 붙여놓잖아요. 이런 식으로 써 있었어요. 수치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딱 이런 문맥이었어. 예를 들어 총투표 100장, 기호 1번 50표, 기호 2번 60표, 기호 3번 20표, 합 100표. 이런 말도 안 되는 투표 결과가 붙어 있더라고, 학교 곳곳에. 그래서 당연히 너무 웃겨서 깔깔거리면서 찍고 내 불알 친구들 톡방에 올리고, 야, 우리 대학이 이런 거야. 이렇게 말해주니까 흔한 일처럼 그냥 다들 수긍을 했죠. 당연히 이를 누군가 수상히 여기고 뭐 CCTV 화면도 다시 보고 막 그랬나 봐요. 근데 거기서 기호 1번 애들이랑 기호 2번 애들이 새벽에 그 투표함 들고 막 어디로 막 짊어지고 도망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, 그 사진도 학교 곳곳에도 붙었어요. 그렇게 3년 내내 총학생회가 없었어요, 저희 대학에는. 아니, 대학, 또 대학이라 했네. 저희 지잡대에는. 그 사람들을 저희 과에도 있었거든요, 총학생회 나가네. 그냥 경찰 조사받고 없어졌어. 그냥 과에서 없어졌어. 뭐, 촉겼던지, 전과했던지 했겠지. 그리고 뭐, 어느 예비 총학생회가 있었는데 학생회비를 걷고 뭐 해외 봉사활동, 해외 연수를 간다고 갔어요. 근데 그 예비 학생회 중 누가 그 괌에서 다 같이 수영복 입고 사진 찍은 사진을 자기 페북에 올렸더라고요. 학생회비를 모아서 자기들이 그냥 해외여행을 간게 밝혀져서 다 징계를 받았죠. 그리고 총학생회 후보 애들이 막 SNS로 어떤 애들 지적해서 막 사례 협박한 이야기는 너무 흔한 일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. 강의실에 가는 길에 복도에서 그 같은 과 학생들을 만나잖아요. 그러면 그냥 그럼 그냥 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. 근데 인사 받은 사람들은 다 승! 하고 고개를 반대로 돌리고 인사를 무시하고 갈 길을 가더라고요. 이게 이제 과장이 진짜 아니에요. 진짜 내가 그냥 만나잖아. 복도에서 그럼 안녕하세요 해. 나 흥! 하고 고개를 획 돌리고 가는 거야, 앞으로. 이게 뭐 열한두 살짜리 애새끼들이 이러는 게 아니고 22, 23사 되는 나이 처먹은 애새끼들이 이러니까 재밌더라. 난 이제 그냥 즐겨 이제 그쯤부턴. 그래서 이런 인생뿐이었어요. 제 지잡대 4년의 인생은 이런 지옥의 생활들일 뿐이었어. 나만 정상적인 인간이고 그냥 50마리, 60마리 원숭이들이랑 맨날 있는 그런 지옥이었죠. 물론 거기서 10명 정도 정상인이 있기는 해요, 당연히. 전 그런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긴 했어요, 대화를.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. 전 정말 뭐 초중고 그리고 군대 훈련소 공익하는 인생 알바 내내 그 누구에게도 따돌림을 받거나 왕따를 받거나 그 노골적인 무시, 멸시, 공격적인 그런 언행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이 살았던 인생이에요. 왕따를 당한 적 없던 인생이에요. 언제나 나는 밝고 행복하게 살았어요. 아무에게도 해하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대하고 난 정말 친절하고 착하고 모두랑 다잘 어울리면서 살았어요. 근데 이 지잡대만큼에선 그게 안 됐던 거죠. 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. 누굴 꼬시려고 하거나 뭐 누구랑 싸우거나 뭐 험담 뒷담 이런 것도 안 하고 술자리도 못 갔죠? 안 갔죠? 그래서 혼자 4년간 살았어요. 뭐 이게 제가 왕따가 된 원인일지도 모르고. 그렇게 졸업하고 저는 어디서 대학을 나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. 전 항상 고졸이라고 말합니다. 물론 이 얘기를 들은 누군가는 그 4년 동안 그래도 혼자 공부할 거 하면서 살면 또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, 당연히. 근데 진짜 그 4년 동안 평생 평범하고 잘산 내가 갑자기 4년 동안 왕따 당하면서 살면 그냥 4년간 정신병이랑 싸우느라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.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.
다행히 지금은 치료도 많이 받고 나름 정상인처럼 됐고 평범하고 멀쩡한 공부하면서 살고 그랬죠. 제가 뭐 종교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만약에 신이 있다면 전꼭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. 저는 왜이 4년간 이 지옥에서 살아야 했느냐. 잘못한 것도 없고 밉상짓한 것도 없고 누군가에게 그 험담? 밉보일 일도 없는 내가 왜 4년간 그 지옥에서 살아야 했느냐. 신이 있다면 묻고 싶어요. 어쩌면 이 모든 게 그냥 내 망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까지 해요, 요즘. 물론 이 지잡대에도 뭐 괜찮은 교수도 있었을 테고 괜찮은 과도 있겠죠. 근데 전좀 모르겠네요. 들은 적도 없으니까. 그리고 이런 얘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는 그냥 제가 소설이었다, 내가 쓴 소설이었다라고 말하고 끝내겠습니다.